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시간 앞으로 종말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이 땅에는 많은 혼란이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주제로 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형마트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막 약탈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폭행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한다라는 거죠. 평소에 할수 없었던 일탈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낸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은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삶이란 무엇일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오늘 본문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반복해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도 rejoice인데, ali 해서 반복적으로 joy,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상황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도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회의, 원탁회가 있는데, 그 원탁회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중보 기도자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중보 기도는요, 내가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입술을 벌려서 그냥 풀어낸다고 해서 그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 중보기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실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의 이웃들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서로를 살피고 또 헤아리는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요, 항상 언제든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쁠 때를 다 포함하는 게 범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감사가 누군가가 쉽게 납득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감사라고 한다면, 아,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지라고 말하는 그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불안한 상황에도, 역경 가운데도, 언제든지 할수 있는 감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자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박국이 드렸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의 재확산되며 지금 많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불평과 또 짜증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들을 내뱉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더 감사할 조건들, 감사의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다가오게 되는 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2절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은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볼 텐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라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씀의 그 원문을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나 또 전도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 일들을 또 무산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거죠. 사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게 방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는 아니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무산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지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여러분 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네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네 번째, 살피고 헤아리며 공감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뿐만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